형님 다음 노래는 네. 네, 딘의 인스타그램. 네. 좋아요는 안 눌렀어. 나만 이런 것 같아서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내용에 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운 거 아니에요? 너무 감미로워가지고 귀에 이렇게 정말 귀가 호강하는 그런 느낌? 네. 일단은 그렇게 들었고요. 재밌네요.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고 있다는 게 재미있고, 사실 여기 뭐 인스타그램, 뭐 관둘레 이놈의 정보화 시대 이렇게 나오는 건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새삼스럽게 이거를 더 안쪽을 들여다보면 아 뭔가 일이 있구나 이 사람한테. 개인적인 일이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개인적인 일에 대한 어떤 핑계로 인스타그램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정보화 시대 너무 많이 하는 시대 이런 걸 비판하고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얘기도 하고 싶은 얘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인 것 같죠? 예, 이별의 상황과 그 다음에 그 이별의 상황 안에서 그 답답함이 어떤 제대로 된 소통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소통을 하면 할수록 이 노래에 의하면 소통을 하면 할수록 괴리와 어떤 소외가 가중되는 그 어떤 SNS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 그런 화자 보이대요. 네. 이제 저희가 노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인스타그램이 2010년도에 생겼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형님은 혹시 그 전과 그 이후 뭐 이렇게 몰두했다? SNS 이런 게 있었는지. 저는 이제 트위터 처음 나왔을 때 트위터는 못 했고요. 네네. 지금도 뭐 잘 안 하고 페이스북에 좀 많이. 페이스북은 이제 일단 인스타그램보다 조금 더 오래됐죠. 네, 오래됐고 네. 뭐 글도 길게 쓰고 이래서 페이스북에 좀 몰두를 했고 또 뭐 여행 같은 거 다니면 이제 그냥 기록처럼 올려두고 네. 했던 기억이 나고, 처음에 SNS 시작했을 때는 좋아요에 너무 집착하게 되죠. 아, 그렇죠. 좋아요 안 달리면 아, 이 사람들이 왜 좋아요를 안 누르나 이랬는데 한참 이제 그 몰두하던 시기에 그랬는데, 이제 그게 딱 지나고 나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런 거에 집착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긴 하지만 네. 잘 모르겠어요. 그 인스타그램의 어떤 시스템은 아직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요즘은 이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발언을 해야 될 때, 의견을 얘기해야 될 때, 좀 사회적 의견이나 사회적 발언을 해야 될 때 그런 SNS를 마이크로 활용하는 거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그런 걸로 활용을 많이 하고, 물론 일상도 올리긴 하는데 일상이라는 게 인스타그램이나 또 다른 페이스북 다른 이제 친구들 혹은 다른 유저들한테서 보이는 그런 예쁘고 화려하고 그런 일상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맨날 집구석에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막 공식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뭐 SNS용 사진 찍기랄지 내 일상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뭐 카메라 각도랄지 셀피랄지. 근데 이제 거슬러 가보면 그 저도 SNS 그때는 그냥 인터넷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카페가 생기고 카페에서 저희가 이제 글쓰기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러다가 뭐 싸이월드도 하다가 보니까 페이스북이 너무 친숙한 거죠. 왜냐면 싸이월드랑 비슷한 어떤 친구들 친구 관계 맺기 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내 소식을 올리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그 페이스북 때 저는 이제 현타를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글들까지 어떤 사람의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고 어느 순간 정치적인 얘기들이 엄청 올라오고 이러니까 너무 글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이 2010년도에 딱 등장을 했을 때는 사진만 딱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빽빽한 텍스트로 가득 찬 페이스북을 보다가 그냥 심플한 사진 이미지만 딱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때 저도 막 인스타그램으로 갈아타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이 게시물을 올렸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형님이 이제 여행 가서 사진 찍는 거랑 비슷하게 저는 이제 어떤 시장 같은 데 다니면서 새로 산 뭐 오래된 빈티지 시계나 이런 사진들을 찍어서 올리고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정보를 적고 이런 식으로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고도화되고 하니까 점차 이제 사진 위주의 그 소통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셀피를 무지하게 찍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엄청 찍던데 진짜. 그러면서 그 엄청 그러니까 인스타 인플레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이제 팔로우 했던 것들을 어느 순간 다 끄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하고 있지만 팔로우가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 사실. 진짜? 네. 그러니까 누구 피드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랑 상황이랑 별개로 이 딘이라는 아티스트가 이제 시내에서 차지하는 어떤 위치가 또 뮤지션들의 뮤지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이 트렌드를 설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아티스트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까발려서 나도 보통의 사람들과 비슷한 감정을 인스타그램에서 느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징후적이라고 느껴지고 이게 어떤 21세기 앤썸 같은 느낌이 들면서 이제 이 노래를 가끔씩 듣거든요. 전곡을 이렇게 틀어놓고 듣는데 일단은 노래 구성이 너무 완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도입부도 신선하고 브릿지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멜로디는 심플한데 노래 되게 완벽하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아 이런 노래를 쓰면 한동안 앨범이나 다른 음반 작업은 하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자기 자신 보여주게 되면 어떤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딴 얘기인데 저는 이제 SNS가 총량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뭐 내 사진을 찍고 셀피도 총량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내 셀피를 찍고 내 삶을 이렇게 다 까발리고 나서는 이제 그 짓을 이제 중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쇼폼 컨텐츠라고 틱톡 이런 거 젊은 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대 이제 그쪽으로는 못 가게 되더라고. 못 가겠어. 이제 글로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아니 뭐 나이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디니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한 소외나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있었고 그렇죠. 그 후에도 더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이 제목을 그 SNS 명을 박아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되게 좀 약간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말하기 방식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뭐 문제야 문제 뭐 온 세상 속에 이 프리코러스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야 문제는 사실은 나의 밤 속엔 생각이 너무 많. 내가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빗대서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지 못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뒤에 가면 뭐 관둘레 이놈의 정보화 시대에 뭐 단단히 잘못돼서 요즘은 아는 게 괴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게 되는 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아는 어떤 그 SNS의 특성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 자기 상황을 지금 숨겨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나의 밤속에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여기 앞에 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똑같은 사랑 노래 온 세상 속에 그게 와닿지 못한다. 근데 와닿지 못하는 건 내 상황 때문에 그렇지 사실 나랑 사랑 노래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잖아. 사랑의 양태도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사랑 노래도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고 감정도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필 그 사랑 노래가 그 똑같은 사랑 노래가 옛날엔 되게 좋았을 텐데 지금 왜 와닿지 못할까. 그 뭔가 지금 이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앞에서 암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핑계대 듯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얘기 아닌 것처럼 이런 말법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내 마음에 구멍이 있어. 그걸 뭘로도 못 채우는 거. 그렇지만 나는 지금 네모난 바다에 가라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SNS가 그 결핍을 메워주진 않아요. 그 결핍을 계속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 많고 여행들은 왜 이렇게 많이들 가고 그쵸? 근데 나만 그런가? 나만 안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화자도. 네.
그렇게 결국은 왜 이럴까를 보면 결국은 뒤에 가서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브릿지에 원래 1위도 힘든가요? 이게 또 딱 있어. 이런 얘기를 왜 물어보는 거야? 정보화 시대 때문에 힘든 거 아닐 거 아니야. 인스타그램 때문에 힘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진심이 조금 조금씩 나오는 거죠. 나와는 다른 세상뿐인데 옛날에는 나도 그 세상 속에 속해 있었을 거야. 그쵸? 근데 막상 내가 어떤 이별을 겪어보니 저게 다 무슨 소용이고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물론 인스타그램이나 SNS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부정들 또 비판들 뒤에 자기 얘기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질없이 올려놓은 사진 뒤에 가려진 내 마음을 아는 이 없네. 알 리가 없어. 관심도 사람은, 없어? 관심도 없어요. 내 자신의, 내 개인의 상황, 내 자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그 깊이를 보자고 SNS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표면, 뭐 어떤 눈의 즐거움, 또 하는 쪽에서는 자랑, 그게 사실은 내 진짜가 왜곡되기도 하지만 그건 진짜 문제지만 어쨌든 뒤에 가려진 내 마음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나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계속 그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질없이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노골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저 인스타그램 속에서 이게 뒤에 가면 내 인스타그램 속에서로 바뀌거든요. 결국은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야. 너 그래 너 요즘 어때? 잠 못 자는 건 여전해? 자른 단발이 참 예쁘던데 좋아요는 안 눌렀어. 조금 웃긴 것 같아서 여기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더 다른 측면으로 씁쓸한 게 뭐냐면 사랑을 하든 이별을 하든 혹은 누군가와 소통을 하든 간에 뭔가 직접 만나서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헤어지거나 뭐 직접 만나서 헤어졌겠지만 어쨌든 그런 또 미련이 남으면 뭐 미련이 남는데 전화하는 건 좀 그렇구나.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이 네 인스타그램 속에서 내가 안 봐도 될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너는 나와 헤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구나.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뒤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죠? 그 사람도 내가 부질없이 올려놓은 사진 뒤에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된 소통은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외로움을 뭔가 해결하고자 SNS를 한다면 그 SNS는 그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어떤 계속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그 속에서 나는 계속 소외를 겪게 되고 그 삶과 나는 괴리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면서 소외의 감정으로 빠져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사람도 그런 왜곡된 어떤 소통 방식 속에 지금 있는 거야. 비록 미련이 남아서 지금 못 떠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재밌네요. 재밌어요. 결국 원래 1위도 힘든 건가요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안 듣는 거죠. 그죠? 아무도 안 들어. 관심도 없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내용도 내용인데 귀에 쏙쏙 박히는 이 프리코러스? 예, 이것도 그렇고 이게 사실 그렇게 달콤하게 부를 내용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이 진짜 귀호강처럼 들려가지고 계속 귀에 남아요. 네. 예. 중간에 버스 3 지나면서 약간 물속 음향이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 뒤에 살짝 I feel like 로빈슨 크루소가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게 이제 잘 안 들리고 숨겨놓은 어떤 음향처럼 들리지만 진짜 이 인스타그램의 거대한 바다 속에서 외딴 섬에 정말 고립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노래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